사퇴 관련해서는 뭐 김경률 비대위원의 뭐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관련한 언급은 없으셨나요?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. 뭐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. 서로. 그러니까 저희는 뭐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.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.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?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.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.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뭐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. 그 여자 명품백 관련한.